所以其實本身我真的以為自己冇事好健康，但估唔到兩年之後，我竟然會 check 咗咁多問題出嚟。其實我真係有嚇親，之後需要睇婦科或者睇其他醫生。因為我是 Mira， 咁咧啱啱做嘅日咧就去咗做 body check 啦。其實我之前都有做身體檢查經驗，但係就係香港嘅。咁而今次我就喺韓國第一次做身體檢查，我本身好緊張嘅。點解呢？因為我要照大腸同埋照胃鏡，即係用幻想嘅時候，你會覺得係要塞入去你個口度同埋塞 pat pat， 跟住我係極不安的。但係其實喺韓國做呢啲身體檢查係好普遍嘅件事嚟，同埋因為對上一次做 body check 已經隔咗兩年，咁做身體檢查其實普遍係隔一兩年就需要定期做一次噶啦嘛。咁所以今次就一个非常之好嘅机会去体验完之后咧，而家同大家分享成个经过系点样嘅。而家我要搭车去做 body check， 而家系朝早七点半，佢劲早咯，佢约我九点。而家去到呢一间健康检查中心系江南，旁边有智秀陪我去。智秀系边个？唔系苏子，系瘦子，坐咗精神而家劲差。因为我而家个状态点样咧？六点要食第一次泻药啦，跟住冇乜问题，我都 OK。呢一个就系泻药，劲恐怖啊！佢变热咗啲水，然之后我要喺一个钟头里面饮1.5L嘅水。问题就是四点要吃第二次泻药，开始哎唔得掂啦，因为有啲眼瞓啦。其实我12点就瞓咗觉，但系我3点又肚痛食，唔知我几次我数唔到啦已经。食完第二次泻药之后咧，我就系咁狂屙水，即系要形容得核突啲嘅就是平时是屙尿嘅嗰种感觉，但是就喺第二个位度出嚟，即系我见到噶啦，我觉得是未屙清嘅。咁我亦都唔知道要屙到幾清，然後而家喺的士上面，我係有想去廁所嘅感覺，但係而家冇辦法屙得好清㗎，即係如果屙得太清就唔係飲咯，我覺得應該都話最好係唔好有 gel 夾，所以我琴日就特登去整走咗佢，好似。在做 body check 的时候那个仪式感是重很多，即是又要三日前又不要飲食，跟住又要不可以有乜不可以有乜，但是香港我上一次去 body check 的时候就好像简单很多，不过可能因为我在香港我基本上只是抽血，即是我没有做胃镜也都没有照肠，但在韩国就什么都会做完。又做过一次 body check 就在2019年年头，啱啱好而家兩年咯，雖然個人精神狀態唔太好，個胃、個肚同埋個屁屁都唔係太舒服，但我呢刻真係好想食嘢，因為由琴晚5点開始就要禁食，我而家一路喺度諗緊茄撚煎，唔知點解好想食蒸雞蛋，韓式蒸雞蛋，但問題係韓式蒸雞蛋咧，你係冇得就咁嗌嘅，因為通常係嗰啲烤肉店，你嗌一份或者兩份烤肉嘅時候，你要另外加2000-3000 won咁樣嗌一個雞蛋，一個蒸雞蛋，蒸雞蛋唔係一個 main dish， 所以我而家就喺度諗緊陣間究竟我完咗之後要食乜嘢，定係諗緊食滿足好啲，因為話完咗之後要食唔好咁 heavy 嘅嘢。清痰同狗好出口。好，我而家要去檢查啦。手工中放咁先得嘅，叫我即刻去子宮檢查，好緊張。我今日會 check 好多個項目啦，第一個就即刻 check 子宮嘅，女仔25歲以上其實就真係要定期 check 子宮嘅。咁我香港上次都 check 第一次，好彩有經驗。跟住頭先佢同我講話係會男醫生幫我 check， 跟住但係我覺得好好嘅係咧，頭先佢有塊布遮住，所以根本見唔到醫生咩樣，醫生都見唔到我咩樣。但我聽到係女仔聲，咁可能係一路係個姑娘喺度講嘢，個醫生就冇講嘢，可能係我見唔到個醫生就見唔到個醫生出去啱啱照咗超冲吧、超音波、超声波，系照胸、肚、子宫，然之后颈都有，其实系除咗四肢同埋个头都有照晒嗰个超冲吧。跟住佢系用嗰啲 gel， 然之后个嘢碌碌碌碌碌碌咁样。我香港都冇做过呢、这个。第一层完咗，然之后上第二层。未试僵尸啊！紧张，我最紧张就系照肠，但系照胃其实我都好惊。完呢度先黑 core， 即刻紧张咗上嚟之后。第一个先啊！好唔开心啊！我啱啱去 check 视力同埋体重身高啦，我158.2啊，我身高。我明明我上次 body check 系160噶，点解咁嘅？我矮翻啦又。而家朝早我应该系会长啲噶嘛？系啊。我以为我高咗添。
我不知道是眼睡還是什麼，但是有點暈。안되겠어요뭔가촉촉한느낌이있는데그잘때는그래요말좀많이걸어주시고요주무시면안돼요네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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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跟然之後我心諗，我個麻醉咧真未俾我聞嘅，跟住先佢俾我吸啊，嗯唔知喎，應該係打麻醉藥。麻醉藥，一嘢我就暈咗啦，幾嗨啊！跟住就行唔到直路，咩感覺都冇，有人懟咗啲咩入嚟我都唔知道。係啊。唔知有冇亂講嘢咧？唔可以瞓覺。這個呢我想說呢平時我喝完酒呢是嗨的，這個是很冷眼睛的，難怪啲人體檢說不可以駕車換了衫。Amy 不吃一次半粥，然後決定要吃這個紅蟹，已經頂不順了，昏迷了。咁食完之後食乜都好味嘅啦，講真。其實如果唔照你試姜嘅話，好快就完，個零鐘就完啦。네어제한국에서처음으로그건강검진을해봤어요여기서는공장같은느낌맞아맞아몇번가세요몇번가세요맞아맞아홍콩에서는그냥소변피뽑는거뭐심장체크하는거대창같은거체크해야되냐고물어봤어요근데할필요가없대요아직젊어서문제없을거다그래서나중에문제있을것같을때해도된다고와진짜말도안돼증상이없잖아그래서한국사람들많이걸리는게대장암이란말이야건강검진을자주해서요즘에는발견이잘많이되니까치료도많이하고엄청해 CT 도찍었고 CT 도처음이고 CT 는저는그냥 TV 에서만본거라그냥할생각없었는데근데하게됐더라고요대장내시경찍을때제가먼저깼는지아니면누가와서불렀는지깨우는지때리는거야사실그냥뺨을때려서뭘몰라엉덩이가쭉쭉하고약간끈적끈적해요그위내시경이랑대장내시경같이하는거예요이렇게하고얘누웠는데사람이너무많아요남자선생님그여자선생님도있고뭐당했는지몰라요알수없잖아요아대창문제없어요다행히근데부인은조금있고영유조금있고거의한국사람다먹고눕고네맞아요맞아요담랑도담그훅있다고하고마지막에조금걱정된게난소훅있다고하더라고요근데저는산부인과가본적없어요진짜진짜일이있을때만가는거니까아니야여자들은성인이되고부터는자주가야돼나같은경우는생리통도있었지만보통은한국여자들은이제대학교들어가면서아니면요즘에좀젊은엄마들은아기들을생각해가지고그자궁경부암주사라고있어그거를맞춘단말이야막30대되면맞아야된다옛날에는그랬는데요즘에는이제아무래도어린친구들이어렸을때부터성경험을하기도하고그리고이제그런의식이좀깨어있어가지고옛날에는 무조건성인이되면맞아야된다했는데지금은뭐10대부터맞추는엄마들도있어미리완전반대네요홍콩에서는그냥별거없으면안가는편이고미리예방하는거지이제맞아서한국여자는거의그냥세컨시비맞아주마다이랑뭐달마다는잘가는맞아근데또잘안가시는분들도있는데거의대부분은나2년전에대창도한번했는데이제는여섯번째야네번째할때는아무문제없었다그냥1년있다가지난번에했잖아그때는혹이6개생겨가지고큰혹도있대6개는다레이저로는제거다했고하나너무커서전문병원에가서수술해야된다혹이그거는놔두면은나중에계속커지고차마는되는원인이될수도있다나는외국인인데내가했다가거꾸로우리와이프가해본적없다왜안했냐면위내시경은했었어근데대장내시경할때그뭐마시고막이래야되잖아그게너무싫은거야설사약되게힘들었어요제친한친구는캐나다태어나는홍콩사람인데그사람이전여자친구한테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대부터는 처음에 시작한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와이프도 얘기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했다가 엄마에게도 얘기했지. 입소문에 중요한 거지. 우리 엄마도 나하고 나서 내 건강검진 해보라 해서 했는데 아예 담낭에 혹도 있고 아예 제거해야 된다고 담낭을. 그래가지고 수술했었거든.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이게 좋긴 한 것 같아. 병원 간다 무서운 느낌이잖아요. 그치.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할 만한 것 같아요. 생각만큼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무서워요. 아무렇지도 맞아, 맞아. 않아요. 그래서 더 쉽게 친구들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추천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맞아, 맞아. 갑자기 왜 건강검진 하게 된 거야? 사실은 이번에 광고 때문에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건강검진 같은 거 광고가? 있었으면 좋겠고. 검진이랑 관련된 제품? 왜냐면 컨텐츠 만들 때 좋은 메시지 시청자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더 좋다. 그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협찬 받을 때도 돈 있잖아요. 그 검진 비용 커버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이번 광고 아니었으면 진짜 한국에서 진짜 언제 검진 받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 생각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제품은 혹시 익생균 알아요? 익생균? 익생균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유산균 들어봤어도? 프로바이오티스는? 프로바이오티스 많이 들어봤지. 유산균 사면은 써있잖아. 그거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유산균 왜 먹어요? 뭐가 좋다고 생각해요? 워낙에 요즘에 많이들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근데 먹기 시작한 게 요즘에 막 내가 라면, 밀가루 막 이런 것도 많이 먹고 하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배에 가스도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유산균 먹으면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지. 30대 초반부터 먹었던 것 같아. 아, 진짜요? 저는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렇게 건강에 챙기는 것은 사실 내가 처음에 한 거 올 때는 비타민은 룰 줘, 사람들이. 나에게 룰 주고. 근데 유산균 요새는 주변 사람을 많이 먹여 갑자기 많이 떴다, 솔직히. 그런데 한국은 거기 있잖아. 라면 먹으면 나도 먹는다. 그치, 맞아. 이런, 근데 사실은 몰랐는데 이거 뭐 나도 안 먹어. 이 광고에 통해서 우리도 많이 배우는 거지. 그러면 유산균 살 때 뭘 보고 선택해요? 주로 뭐 광고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믿을 만한 브랜드 업체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인지 보지. 근데 사실은 가격 더 중요해 아니면 브랜드 더 중요해? 브랜드 플러스 마케팅인 것 같아. 비싸도 그게 어떻게 그걸 풀어서 설명하느냐,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 선물로 주면은 먹을 거야? 공짜로 주면? 먹지 당연히. 맨날 먹고. 아까 가격 상관없다고. 지금 공짜로 주면 먹는다고. 역시 가격 제일 중요한데. 공짜는 제거지. 아줌마 심리야. 맞습니다. 솔직히 인터뷰 해가지고 고맙다. 언니 얘기했잖아요. 다음 협찬 같은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래서 달려왔죠. 이거예요. 익성균 신데렐라. 나 신데렐라야? 아유, 아이고 알아. 所以其實本身我真的以為自己冇事好健康，但估唔到兩年之後，我竟然會 check 咗咁多問題出嚟。其實我真係有嚇親，之後需要睇婦科或者睇其他醫生。同埋其實前排我都覺得我胃氣脹，即係消化唔係咁好啦。原來就係有輕微嘅胃逆道啦。好彩而家係輕微啦，咁所以應該我再好好調理翻我個生理時鐘，或者係食完嘢唔好即刻瞓嘅話咧，咁所以防範未然真係好重要。因為有啲咩問題越早發現，然之後越早可以治療，咁樣嗰、那個。100% 可以好翻嗰個機會率係會高好多噶嘛。咁喺2020年嘅9月發表嘅某個資料度指出咧，韓國第一位嘅死亡率咧就係癌症，第二位就係心臟問題。男性患胃癌嘅機會最高，女性咧就係患乳房癌嘅機會最高。同埋唔講可能唔知，即係可以揾到早癌個機會率咧，其實中國係12.5%，韓國係50%，而日本係70%。所以可以睇到日本同埋韓國其實都幾重視癌症嘅治療。咁我覺得韓國醫療保健做得好好嘅地方就係咧，醫生嘅檢查咧係韓國人可以每兩年就免費做一次嘅。呢個就係因為每個韓國人咧都有加入一個叫做國民健康保險。唔同嘅年紀咧 ，check 癌嘅方面咧都有唔同嘅項目嘅，譬如係子宮頸癌就係滿20歲以上，每兩年就可以 check 一次；肝癌就滿40年以上，高危一族每6個月一次；大腸癌每50歲以上，每年一次；胃癌滿40歲以上，每2年一次；乳房癌滿40歲以上，每年一次。咁而我哋外國人咧，其實都可以加入呢個國民健康保險，所以我哋享受醫療福利其實同韓國國民基本上係差唔多，基本上係一模一樣。今次睇嘅費用就係30幾萬won，呢個就已經扣咗國民健康保險。我喺香港睇嘅時候，我印象中係大概5000幾蚊港幣，係啦。咁可能有人睇到呢度就會話：哎呀，韓國咁好嘅醫療
療保健咁好，好似咩都有福利喎，香港咩都冇嘅。韓國醫療保健咧，其實我自己的而且確都覺得真係幾好嘅。咁但係因為韓國嘅税咁高，個人所得税咧，根據我哋收入係要交6-42% 嘅税，咁所以其實嗰個税率係都幾高下。咁但係睇翻香港其實完全唔同，成個經濟體系基本上係都幾唔同嘅，所以都唔可以話拎嚟一齊比較咯。咁但係因為而家喺韓國，我又喺韓國做咗呢一個身體檢查，所以就好想將呢個經驗同大家分享。本身其實我都唔覺得做身體檢查係咁重要啦，即係我都冇乜呢個意識嘅。但係實際上試過之後咧，其實覺得根本咩都唔係，而且又可以買個安心。咁所以其實今次係好想借一個機會咧，就係同大家講，其實做身體檢查真係好重要。如果大家係未做過嘅話咧，真係好建議大家嘗試做一次，睇下自己嘅身體有啲咩問題。越早發現問題就可以越早治療。如果大家係試過做身體檢查，好似我咁，但係都希望大家可以 keep 翻大概一兩年就去定期做一次，因為你唔知道兩年期間你嘅身體發生啲咩變化。所以希望大家都可以一樣身體健健康康，唔好有啲咩病痛。咁條片最主要想帶出嘅 message 就係呢一個。咁今次好多謝深海銀丹 Bifinex 嘅徵求益生菌贊助。其實普通益生菌咧好容易俾胃酸殺死，只有 99% 都係唔可以去到腸道，所以每日補充活菌先係最緊要嘅關鍵。其實大家由細到大聽嘅乳酸菌咧，只係佔益生菌裡面好少好少一個部分。99嘅益生菌其實都係需要補足比菲德氏菌先係最有效。咁但係益生菌本來就好容易俾胃酸殺死。咁而啱啱提到嘅比菲德氏菌咧，就係腸道裡面最具代表性嘅益生菌，因為隨住我哋年紀越嚟越大，唔同嘅飲食習慣、唔同嘅作息，又或者係壓力，人體裡面嘅害菌係會不斷增加，而比菲德氏菌嘅數量就會越嚟越少。但係同時佢哋係唔可以自我補充嘅，所以到咗年紀大嘅時候，其實我哋比菲德氏菌嗰個含量只係佔我哋 BB 仔有嘅含量嘅 1%。如果有太多呢啲唔好嘅菌累積喺腸道，其實長時間咧就會導致我哋嘅腸胃係有唔舒服，或者係會增加胃嘅負擔，都會損害我哋身體嘅唔同嘅內臟。咁所以咧，其實都需要養成一個定時定候補充好菌嘅一個習慣。所以今次好多謝 Bifinex 令我有機會可以了解到多啲關於腸道健康嘅資訊。見到 Bifinex 本身攞咗呢個三層內酸性徵求技術嘅專利，確保最少 90% 嘅益生菌咧可以通過胃酸直達腸道，發揮佢嘅作用。而且佢係連續22年日本銷量冠軍 No.1。然之後深海仁丹呢個牌子其實已經超過120年嘅歷史，就呢1.8年藥倉，我已經覺得佢超級有說服力。食完益生菌之後咧，其實會感受到成個排便係順暢咗好多嘅。以往可能唔會定時去廁所嘅，我而家都會變咗係即定時定下就會知道可以去一去啦，同埋因為排便好咗咯，裡面毒素冇咁多，同皮膚狀態都會變穩定咗，而食嘢咧都會少咗嗰種好容易滯住嘅感覺。所以我覺得大家如果真係想身體健康嘅話咧，除咗有足夠嘅運動同埋注意飲食之外咧，都可以定期補充益生菌啦，同埋記得要做身體檢查，最完美嘅一個做法。係啦，咁有興趣嘅朋友咧，可以去萬寧購買，詳情優惠可以去香港深海銀丹嘅 Facebook 度查詢。另外想網購嘅朋友們咧，都可以上 Free Camp 買呢個網址度買。用呢個 promo code 咧，仲可以有額外嘅9折咯，大家唔好錯過啦。係啦，咁今日分享就到呢邊啦，多謝大家收睇，我哋下條片再見，拜拜。